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어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민호 쌤입니다. 자, 오늘 캐스트는 또 여러분들의 9월 모의고사를 대비한 하나의 팁을 좀 드리려고 가져온 캐스트입니다. 제목은 이렇죠. 빈칸 버리지 마십시오. <laughs> 빈칸 문제를 버리는 친구들이 있어 얘들아. 음. 나 어차피 이 문제 못 풀어. 이 문제 선배들도 다 어렵다고 했어. 이 문제 풀어봤자 시간 낭비야. 차라리 뒤에 부분을 푸는 게 낫겠어. 나의 점수에 대해서 도움이 되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버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고난도 문제들이라고 해서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풀어봤을 때 다른 선배들이 풀어봤을 때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도 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점수는 항상 거기서 거기 고만고만하게 나올 거야. 왜냐하면 풀수 있는 문제만 풀고 계시니까요. 빈칸에 여러분들 보통 문제가 3점짜리가 뭐 4개 나온 적은 별로 없고 한 3개 또는 뭐 적게 나오면 2개 정도거든요. 그럼 4문제 나오니까 몇 점이야? 2점, 3점, 3점, 3점 하면 더해봐. 11점이죠. 그렇죠? 11점 정도가 이렇게 총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빈칸을 버리는 순간, 물론 찍어서 맞을 수 있겠지, 한 번으로 밀어서 맞을 수 있겠지. 근데 이거는 요행을 바라는 거고, 우리 지금 요행 바라려고 지금 고일고이 이렇게 고생합니까? 여러분 실력 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발 만점이 89점짜리 시험지를 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100점에 도전할 수 있는 시험지를 만들어 나가야 점점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내가 문제 풀이 스킬이 늘려가서 여러분들의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빈칸은 버리시면 안 돼요. 선배들의 말? 여러분 친구들의 말? 그거 믿고 빈칸 버린다? 아,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빈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은, 방정식 좋아하세요? 갑자기 수학 이야기가 나와서 갑자기 이 선생님이 왜 갑자기 영어 선생님이 수학을 이야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방정식이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은 이제 x 값을 구하는 게 가장 이제 기본이죠.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수학을 너무 이제 논지 오래해가지고 방정식이라는 꼭 x 값만 구하는 거 아니라 다른 y 값도 구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방정식의 이야기를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빈칸 문제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모의고사 3 1서 34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타이틀 문제가 하나 나와지고, 31, 32, 33, 34. 이렇게 해서 지문이 딱 나와지죠.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얘네는 문제가 아니야. 얘네는 문제가 아니고, 얘들아,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될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빈 칸이 있는 문장에 있어요. 그냥, 보세요. 이렇게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가장 적절한 고르시오는 이건 그냥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이렇게 골라내야 된다라고 보여주는 거지. 어쨌든 핵심 문제는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의 지문에 보시는 여기 이게 우리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이 빈칸의 값을 방정식처럼 구해야 되는 게이 문제의 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셨을 때 항상 처음부터 쭉 읽어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어가다가 여기서 빈칸 나오니까 어? 여기에 뭐 넣어야 되지? 아! 아! 하니까 지문에 포커스 없이 여러분들 지문의 문, 문장을 읽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빈칸을 풀려고 하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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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가 패스! 이렇게 된다고 빈칸을 보고 확실하게 내가 이 지문에서 알아야 되는 게 뭔지를 파악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되게 짧은 문장이에요. That's why부터 빈칸 makes sense 이렇게 여러 번 문장에 나와져 있는 문장이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빈칸이 may make sense 말이 되는 이해가 되는 이유입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빈칸이 이해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시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이 빈칸은 여러분들에게 이 글의 핵심 소재를 찾아주시면 돼요. 아나 여기서 우리한테 이해시키고 싶은 소재 찾아야 되는 거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지문을 뭐 위에서부터 읽든 아니면 선생님하고 유형독 했었던 친구들은 빈칸 이렇게 중간에 있을 때 아래 부분만 보고도 읽을 수 있는 힘을 길러 오셨거든요. 이 아래 부분들 보시면서도 어, 얘가 지금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이거겠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지. 되시겠어요? 그냥 이제 그 여러분들 빈칸이 옛날 수능에서는 그냥 쭉 글의 흐름 따라가다가 대충 요 단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요쯤에 나와지는 모의고사 문제요 빈칸 문장들이 거의 주제문이고요 빈칸 문장들이 이렇게 핵심 소재들을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읽어주고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어가신다면 훨씬 더 훨씬 더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찾아내야 되는 점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이거는 뭐 거의 그냥 1차 방정식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어떤 문제들 그렇죠? 영어 영어 뭐죠? 한글 막 문제들 보고 식잘 세워 가지고 그렇죠? 풀어 나가잖아요, 수학 문제. 이건 더 간단해요. 더 간단한 거야. 내가 찾아내야 되는 게이 글의 소재구나라는 걸 찾아 주시고 읽어 가신다면 여기 부분 아래 부분에서 하나의 큰 밭을 너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너는 굶주리게 될 거야. 자, 하나의 큰 필드가 있다는 게 굶주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대요. 하나의 밭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밭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But if you have many different fields, 만약 당신이 다양한 밭을 가지고 있다면, varying independently of each other, 서로 서로 각각 다르게 다양하게 해가지고, in any given year, 어떤 주어진 해에, some of your f i e l d 너의 밭 중에 몇 개는 reproduce we'll, well, 굉장히 잘 생산을 해낼 거예요. 어떤 상태에도 Even when your other fields are producing poorly 형편없이 다른 밭들이 생산을 하지 못할 때에도 그러니까 위험분산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소재는 뭐냐면 밭을 나누는 거죠. 여러 개의 밭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질 준비가 완성이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정답이 쩌잔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죠. 바로 뭡니까? Field scattering. 밭을 흐트러... 이렇게 흩어지게 만드는 거. 빈칸? 어렵다고요? 안풀 거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고2 31번 문장이 이렇게 작년 9월 고2 31번 문장이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 이번에 선생님이 아예 빈칸 문장을 가져와 봤어. 고1 2022년 9월 고1 32번입니다. 자, 32번 문제는 2점짜리 문제였나 봐. 3점이라는 표시가 없어요. 근데 빈칸 문장이 길죠?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By engaging the world around them. 그렇죠 그들 주, 그 주변에 있는 세상들을 연관을 시킴으로써, thinking, 그리고 being curious and interacting with people. 여기가 함으로써의 조금 더 연결이네. engaging 하고, 생각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또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고, 왜 문장 엄청 복잡한 구조지. 여기까지 그렇죠? 이런 애들과 상호작용을 어쨌든 함으로써 Individuals of all ages 모든 연령의 개인들은 빈칸 됐어요? 그럼 우리 이 글에서 뭐찾주면 되냐면 우리 모든 연령의 인간 즉 사람이죠 사람들은 무얼 하는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내가 이 지문에서 찾아야겠구나 그걸 생각하고 접근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고 보기들에 있는 단어들 한번 쓱쓱쓱 쓱 훑어 보면 좀더 좋아요. mirrors 그렇죠? 이거는 이제 반사한다니까 똑같이 따라한다 이런 느낌인 거고 이거는 갈등에 대해서 s h i e d 그들을 보호한다. 이거는 탐험합니다. 이런 느낌. 탐험가입니다. 그렇아 여기 다 명사들이니까 거울들입니다. 방패들입니다. 어떤 탐험들입니다. 탐험가들입니다. 그다음에 추종자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 가지고 잡아 주시고 이거는 생산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는 이런 것들 한번 쓱 해석해 보면서 들어가는 거야 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빈칸이 내가 뭘 찾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목적의식을 가지고 길을 아 글을 읽게 되세요. 됩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prevailing view among developmental scientists 해가지고 어떤 발달에 대한 과학자들에 대한 우세한 관점은 이 스타 데트의 내용이다. People 사람들이 active한 활발한 능동적인 contributors 해가지고 이게 뜻이 뭐냐면 기여자, 공헌자, 공헌을 하는 사람, 기여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들의 발달에 있어서 됐습니까? People are influenced. 사람들은 영향을 받아요. 그 다음에 by the physical and the social context in which they live.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적 맥락. 과 물리적인 맥락 이런 것들에서 영향을 받아 그치 but they also 그들은 또한 play a role 역할을 하는데 어디에서 영향을 그들의 발달에 주는 것에서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by interacting with and change 그쵸 여기까지 뭐함으로써 상호작용함으로써 그리고 나서 여기서 changing those context 돼가지고 여기 나와지는건 influencing과 연결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꾸음으로써 그러한 맥락들을 이런 느낌인거지 그렇죠? Even infant 어린아이조차도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그들 주변에 해석해서 얘들아 영향. 알겠어요? 주변의 환경 영향. 영향. 계속 영향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아, 결국 사람들은 영향을 준다. 이거잖아.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 들어가시면서 질문에서 정답을 찾아 줄수 있게 돼요. 됐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나와주는 형태는 여기 manufactured and all development. 그들의 어떤 뭐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 스스로들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 줄 수가 있는 거죠. 되십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빈칸을 풀어가는데 목적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가셔야 문제가 조금 더 쉽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방법 뭡니까 빈칸 문장부터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우리 지문에서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거는 그냥 가이드 구요 그치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 회원님 영어는 뭐라고요 선생님 요즘 밀고 있는 유행어죠 영어는 뭡니까. 언어입니다. 언어이기 때문에 여기 어떤 문장이 나온 데 있어서 논리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 띡하게 누군가의 글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언어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글을 파악하시면서 읽어가시면 빈칸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9월에는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모의고사. 2주 다는 아니다. 1주 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출문제나 아니면 은 선생님 유형 독해랑 하는 친구들은 빈칸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식을 세운다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하는 거 빈칸 문장을 읽으면서 내가 이 글에서 찾아야 되는 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잡아보시는 거 그거 꼭 연습해보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문제가 풀리는 경험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민호쌤이었습니다.